섞여. 은행동. 은행동이 어딨어? 은행비. 은행비가 내려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완판남, 완판남. 감동받아서 울었잖아요 밤에. 어, 와이프 울었어요. 저희가 다섯 개 판매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후디랑 맨투맨이랑 백할이 제일 빠르게 나갔고요. 메인 상품 세 개는 3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솔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백할 3분 솔다시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2분이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분 만에 솔다! 백할은 리오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포장하러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짜란! 카페 24. 원래는 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는데, 집에서 포장을 하면은 고구마 털도 그렇고 재고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이 좀 좁거든요. 중량급 두 명이 살기에는 약간 조금 작은 집이에요.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쓰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도 그닥 뭐 1인실 쓰는데 1평짜리더라고요. 네. 최첨단 핑거프린트 인증되었습니다. SSY Movement Office를 공개합니다. 샤라란. 난장판이죠. 우리가 이게 근데 공개한 적 있잖아, 다 생각해보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정리를 그나마 싹 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송장을 뽑으러 갈게요. Let's go! 짠! 이겁니다, 이 송장 기계. 저희가 지금 335장을 뽑아야 되는데 되겠죠? 지금 이게 어제 올린 겁니다. 635개를 발주를 했어요. 오져버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한번쯤 톡톡 쳐주면 됩니다. 타타타타. 말리면 큰일 안 돼요. 오, 씨. 끊김.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335개의 송장이 나와야 되는데 257개까지 나왔어요. 우리 천재 와이프가 또 그걸 찾아냈네. 그러면 얘를 여기로 구멍을 탁 나와서 착. 오! 지렸다. 난 천재인가 봐. 표정은 왜 그런 거야? 안 끝나. 됐다. 아, 와. 와우. 또 나가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직원통 포장하고 랜야드 이렇게 포장 좀 하고. 근데도 이렇게 남았죠? 이렇게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와우. 용바. 용바. 아, 납치가. 사실 오늘 포장하려던 걸 사실 찍으려던 건 아니고요. 완판했다고 자랑 한번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 시승차를 한 대 받았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받았는데, 주말 동안 시승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타고 이제 영상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완판 신화의 사나이답게 제가 또 무신사에서 또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무신사용 또 찍으러 갑니다. 짠! 아, 차 좋아요. 연비 작살 납니다, 진짜. 엄청 좋아요, 연비. 짜자잔!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 이거 봐봐. 시동을 켤게.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켜진 겁니다. 뭐야? 헐, 진짜 조용하다. 이것이 하이브리드다. 우리 고구마도 하이브리드다. 잡종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정판 신발은? 무신사용! 뭔 소리야?
영상 제대로 안 봤네. 실망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정판 신발은 솔드아웃. 저거 왜 나 안 보여줘? 근데 원래 오면은 다 보여주잖아. 아 저게 저번에 제가 받았을 때랑 약간 이제 포장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진공 포장이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간만에 냄새 리뷰 한번 아, 코 좀 한번 풀어볼게요. 레고! 레고! 아 날씨 너무 좋네요. 가을입니다. 저 낙엽처럼 저의 마음도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왜 쓸쓸? 완판돼서요. 재고가 없거든. 아, 저희는 지금 투스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주 투신사의 아주 투스록.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사도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완판도 했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신사용 SSY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소 마치. 빠른 거 없어 빠른 거. 이히리 베디히. 한정판 신발은 솔드아웃에서 준 새 신발을 신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새 차를 탄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름대로는 기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개뿔 개노잼이네요. 아! 아 놀래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다 왔어요. 솔드 아웃. 무신사에서 또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까보고 싶었는데 안에 포장이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나 해서 봤더니만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진공 포장이 됐지. 이렇게 요거를 좀 보여줘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오리지널 품번 있는데 그 퍼프 코트를 퍼프 코트 퍼플 코트 퍼플 코트 커 아 이렇게 진공 포장돼 있으니까 새거 딱 뜯는 느낌 나네. 아 역시나 들어있네요. 이 쿠폰이랑 인증서라 그래야 되나? 정품 확인서. 이게 무신사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오리지널 속지는 밑에 이렇게 싹 깔아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짜서 줍니다. 엄청 신경 많이 쓰죠. 근데 이거 스니커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되게 좋은 구성. 네. 여기 보시면은 솔드아웃 있죠. 이 로고가 있으면 검수를 다 마쳤다 이 뜻입니다. 한정판 스니커즈는 솔드아웃. 아유 보라색 컬러가 잘 보이나? 진짜 예쁘다. 오늘 오빠 이거 입은 거에다가 입혀놨다.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죠? 제가 오늘 이걸 신고 왔어요. 이게 에나멜. 아 이거 우리 당첨된 거였는데. 아 그지 이거 홍대 가서 한 2시간 줄 서가지고 스크래치로 당첨된 신발인데 리셀가는 그대로더라고요. 이거 베렌 처음에 저 신사용 채널에서 베렌 처음 사고 저희 차 샀습니다 하고 소개할 때 이 신발 신고 있었어요. 맞아. 당첨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뭐 차를 한 대 샀다고 했잖아요. 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똑같은 거죠 하이 모델. 이거는 패브릭이네. 이게 하이 모델도 하이 모델마다 이게 디테일들이 좀 다른데 전체 다 일단 소가죽이죠. 근데 요 탭이 가죽입니다. 이 탭이 그냥 패브릭인 게 있고 가죽인 게 있어요. 가죽이면 약간 좀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니까.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솔드아웃 앱에서 리셀가로 한 35만 원 정도, 한 4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아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타이어 살 돈 때문에. 엄마가 또 신발 받았으니까 또 냄새가 나? 이게 한번 검수를 거쳐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출시된 지가 꽤 된 거고 아무리 미개봉이라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냄새가 이제 좀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안 나요. 진짜 안 나. 원래 야우솔 실밥 냄새 같은 실밥 냄새 나는데 안 나요. 혹시 끈이 없다. 아, 아까 끈이 있구나. 아까 내가 보라색 끈 있다고 했잖아.
두더 너는 항상 이렇게 여분의 끈이 하나 다른 컬러로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짝씩 끼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짝은 보라색으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끈이 되게 신기하다. 끈이 약간 타이다이 스타일이에요. 불량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타이다이 스타일입니다. 진짜? 염색이 보르게 되지 않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원래 이런 건지 뭐 한번 빠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가? 예쁘다. 되게 예쁘네. 되게 예쁘네. 이게 발목까지 다 하면은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요 위에 똑같이 구멍 있는데 요기로 그냥 바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신고 벗기가 엄청 편해집니다. 이렇게. 오, 진짜 예쁘다. 아, 끈 컬러가 진짜 작살 나네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오케이 예뻐. 자, 이제 실착 들어가야죠. 오, 눈빛이 그냥. 아, 성춘대. 예쁘다. 오전 뷰. 나갑시다. 사랑해요, 무신사. 예쁘죠? 한정판 신발은 솔드아웃. 햄버거는 토스트로. 야! 아까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무신사에서 부탁을 했던 그 혜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던 스페셜 위크라 그래가지고 조던을 판매하는 조던 판매자 전원에게 6,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던 판매자 중 추첨을 통해서 6명한테 현금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1월 2일 지났죠 벌써. 11월 2일부터 의류 카테고리를 오픈을 한대요. 오픈을 했네요. 그러면 신발만큼이나 의류도 한정판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이키에서도 실제로 이제 콜라보 같은 거 하면은 의류까지 싹 세트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의류들도 경쟁률이 진짜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럼 저희는 새 신발을 신고 새 차를 타러. 아, 이 컨셉 진짜 잘못 잡은 것 같아. 아침에 되게 막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생각났어. 가자. 가보겠습니다. 용바. 배터리!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새 차! 진짜 별로지? 진짜 개구리다! 내가 왜 이랬을까? 죄송합니다. 배터리 너무 조용해! 빠바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새 신을 신고 새 차로 기분 좋게 악셀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바! 엄청 좋아하네. 너무 웃겨요 이거. 랩은 매체인데 랩은 매체. 나오고 싶었던. 숭리 탈탈탈탈탈탈. 용바! Yeah.